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미국 중시지. 이게 바로 테슬라지. 와! 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현재 시간 6시 02분. 예,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21% 급등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자, 테슬라는 그동안 엄청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급등을 해줬는데요. 자, 요 밑에 바닥에서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이 제일 낫다. 바로 개떡상. 자, 테슬라가 왜 오릅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올라갈 일만 있다.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모든 걸 끝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트럼프야!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가 졸라게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 11월 5일날 했는데요. 아, 트럼프가 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는 급등을 할 겁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만 급등하냐?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도 졸라게 올라갈 것이다.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오늘 8% 급등을 해줬고요. 와, 자, 코인은 아직까지 고점 대비 63% 빠져 있습니다. 자, 제 계좌인데요. 코인이 마이너스 34% 처음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오늘 40% 넘게 삼슬라가 아직도 마이너스 45%입니다. 아니, 삼슬라는 54% 쳐 올랐는데 아직도 삼슬라가 마이너스 45%. 아, 이게 맞나? 아, 하지만 뭐 어쩔 거 없다. 자, 삼슬라는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번에 테슬라가 급등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더 삼슬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삼슬라 차트를 보시면 그동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의 복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방에 50% 60% 올랐던 삼슬라, 이런 식으로 큰 급등을 합니다. 자, 삼슬라 주주님들 고생 많았고요. 뭐 테슬라가 한번 더 급등을 해주면 바로 본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자, 죽은 자식 테슬라가 21%나 급등을 해줬고요. 드디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고점 대비 뭐 37% 빠졌고요. 자,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만 못 갔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이, 뭐 차트 분석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면 됩니다. 자, 저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개떡상을 할 거다. 비트코인 현재 9,400만원까지 뭐 올라갔는데,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이제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뭘 했습니까? 자,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낮아지면서 차트가 빠졌는데, 드디어 저점을 높여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고, 반감기 이후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신고가 1억 500만 뚫어버리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갈 것이다. 자, 4년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12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올라갔다. 딱 신고가를 뚫어보니까 6개월 동안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의 전략은 비트코인 신고가를 뚫어버리면, 1억 500까지 뚫어버리면 6개월 동안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보유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코인베이스 거래소 2배짜리와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3배짜리 콘솔이 지금 5.6% 올랐는데, 3배짜리도 제가 계속 주매를 하고 있고 개수량을 모아가고 있죠. 자, 엄청나게 변동성이 세고요. 졸라게 급등할 거다. 최소한 10배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3억 이상 가면 이 콘솔이 알죠? 뭐 100배 갑니다. 100배. 지금 콘솔이는 평당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15.67이고요. 아직까지 이 완전 차트상 이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지금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자, 어저께 109주를 콘서리에 투자했다. 약 260만원치 콘서리를 매수를 해줬고, 자 오늘도 콘서리를 매수를 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급등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 계좌가 바뀝니다. 자, 오늘도 FNG를 한 정도 익절 해줬고, 이 익절한 금액을 제가 또 콘서리에 매수를 할 거고, 현재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 돌파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스닥이 신고가만 돌파해버리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끊임없는 길을 갈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공포와 당뇨지수에서 당뇨지수가 많이 높은데, 당뇨지수 높아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홀딩합니다. 왜? 당뇨지수가 졸라게 높아다 한번 상승장이 오면 꺾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4분기 아닙니까? 4분기 4분기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강하다. 10월달만 잘 버티면 11월달, 12월달, 1월달은 미국 주식 날아갑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달 아닙니까? 자, 신고가만 뚫어버리면 됩니다. 계속 홀딩 하시고요. 뭐 TQQ 뭐 이런 거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자, SOS에 고준대비 많이 반도체가 빠졌는데, 이런 거 지금부터 계속 매수를 하면 되고, 자, 빅테크 FNGU 전혀 매도할 필요 없다.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졸락 잘 가는 주식 있죠. MSTU 오늘 21% 급등을 해줬고, 와 이빨 진짜 끝내준다. 비트코인 제가 이제 6배짜리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면 6배가 올라가는 막 이런 주식, 이런 주식 뭐 끊길 생각이 없습니다. 졸락이 올라갑니다. 자, 비트코인 뭐 선행 지표라고 했고,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갈 때마다 6배 정도 올라가는 MSTU가 있고, 자, MSTU는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이 주가 두 배를 따르죠. 이게 비트코인 선행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올라가는 회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그게 비트코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대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라 보면 되고, 드디어 MST3이 지금 45% 급등했는데, 거래 중지가 되었는데 다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투자 설명서를 제출 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잘 해결돼 가지고 MST3이 다시 재개가 되었고, 여기 바로 마이크로 스테이지 요 회사 3배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10배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는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 정말 상남자. 자, 비트코인 갈 건데 이런 거에, 이런 거를 매수해가지고 홀딩을 해줘야 한다. 아, 지금 너무 급등해주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따라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계좌가 1억 920만원인데요. 올해 목표 1억 5천인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인간 지피인지 아닌지.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렛츠 브라. 감사합니다.